방역 패스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식당 등에선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쓰는 사람은 물론 업주까지 불편을 호소하는데요. 일부 고령층에선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사장님, 여기 큐브가 안 되네요.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중년의 남성.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받은 전자접종 증명서, 쿠브 인증에 잇따라 실패합니다. 이처럼 식당에 설치된 일반 QR 리더기로는 질병관리청 쿠브 증명서를 읽지 못합니다. 쿠브 앱을 별도로 내려받아야 판독이 가능합니다. 영업 준비에 바쁜 주인은 카카오톡 인증 활용 등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벅찹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손도 딸리고 혼자 일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오시면 일일이 가서 응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서 죄송하고. 방역 현장에서 방역 패스 혼선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에게는 접종 정보 발급 자체가 고역입니다. 요구한 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스마트폰 조작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뭐 확인해가지고 그냥 출입을 뭐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기가 필요 없는 접종 스티커 부착 등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쓰기 어렵고 부정 사용 가능성도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패스야말로 일방통행식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나라에서는 그 보상이라든가 모든 뭐 문제점을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만 맡기고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 어떤 저기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번거로운 방역 패스.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